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은혜의 보답을 해드리지 못하고 패역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바벨과 애굽의 길에 머물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눈가개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순종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도 주님 재림을 영접하는 중앙재단에 불려왔으니 기둥이 되도록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회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경고장입니다.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에덴을 회복하려고 야단치는 것이 경고장입니다. 경고하고 또 사랑 베푸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만대를 정하셨습니다. 그 19장은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재림과 지상강림 두분 오시는데 그 전삼년 반 끝에 정월 24일 날 공중에 오시고 그다음 후삼년 1260일 후에 30일 플러스 그 1290일이죠. 그다음에 45일 아마겟돈 전쟁하러 옵니다. 그 1290일 되면 오셔서 45일 이 세상 정리하고 악을 제하고 선만 남겨서 에덴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경고는 왜 유다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 왜 애굽을 따라가느냐 그 말이죠. 왜 바벨론을 따라가고 왜 아수르 사람, 모압, 에돔, 주변 국가들을 모두 따라갑니다. 그것이 선악과 질입니다. 뱀이가 거짓말로 아담의 가정을 속여서 사상이 이겼습니다. 마귀 사상이 에덴 동산을 삼켜버렸습니다. 뱀한 마리가. 그래서 하나님 넘겨줬습니다. 네가 가져가라. 그게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 땅의 임금은 뱀입니다.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법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정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스스로 속아서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볼 때는 참 창피스럽고 참 부끄럽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 뭐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볼때 그래. 나는 잘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사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뭐라 했어요? 마음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이 문제지요.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잖아요. 행동도. 마음의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가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뭐냐? 마귀다. 마귀를 심판한다. 그게 예루살렘은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지어주신 솔로몬 성전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우상 철폐하고 회개하고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제1주의로 오라는데 안 갑니다. 못합니다. 마음도 몸도 다 뺏겼습니다. 사상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죽이로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도 배은망덕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 말씀법을 무시하고 고집부리면은 아담같이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뭐 의지하면 다 우상입니다. 영적이나 육적이나.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렇게 지금은 마음이 즐겁지만은 잠시 전쟁 나고 환란 나고 재림할 때는 준비 못된 사람은 미련한 처녀는 우로봐도 소용이 없고 기회는 지나갔고 기름 준비 안 되었고 불택한 사람들 그 택한 사람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좋은 그릇 나쁜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자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이나 팔에 그러면 무지갱이 열렸는데 연기가 나서 해와 공기를 얻어보겠지. 2000년 동안 은혜 베풀었는데 애굽이를 격동시켜. 그게 마귀는 마귀끼리 단체 된 것이 정치협상, 종교협상, 프리메이슨, WCC, KNCC. 그래서 애굽의 사상으로 격동이 됐어요.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또 쟤들끼리 싸워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게 사탄 역사라죠. 어디서? 아시아에서. 유럽이 아닙니다. 성경의 축원, 셈의 장막입니다. 셈의 장막에서 약속하고 또 에덴 동산 무너지고 범죄 타락하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 세우고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모세 율법 모두가 셈의 장막입니다. 아시아의 서쪽에서. 또 예수의 초림, 십자가 승리, 성령 강림 다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아시아 일곱 교회, 아시아가 본부입니다. 근데 각기 이웃을 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도 남북이 싸우잖아요. 중국도 중국과 싸우잖아요. 베트남도 월맹과 월남이 싸웠잖아요. 지금 아시아에서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이 납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자 우리가 살기는 한국에 살지만은 애굽의 사상이 마귀 사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11장 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라 했어요. 영적입니다. 육적이 아니고 그게 영적으로 애굽이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한테 속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게 육은 뭐 요즘 건강하고 옛날보다 많이 살찌고 잘 삽니다. 옛날엔 정말 굶어 죽을 사람 많았어요. 요즘은 아파 죽지 굶어 안 죽습니다. 그렇죠? 다 병들어 죽지.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요. 40만 되면 그게 다 죽어요. 못 먹지요. 일은 많지요. 병은 많지요. 그래서 60만 되면 뭐 얼마나 뭐 좋다고 뭐 환갑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요즘은 환갑이 애 돌이라니까요. 환갑 때문에 이제 한 살로 보는 거예요. 100세 아니 100세. 100세 앞으로 사람들이 100세 산답니다. 100세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고 육체에 병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50, 60만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정신병이야, 정신병. 영적병이. 그래서, 영계세계가 혼란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그 미가 7장에, 말세 종의 가정도,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사탄이 와서. 그래서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신이 접한 귀신 들린 무당들, 무녀들, 이사야 57장 3절에 무당, 무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 신비주의로. 영이 혼란하니까, 그 수도원, 기도원, 막 만원입니다. 막 찾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가 애굽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과 재받아가지고 애굽 사상,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 잔인한 군주가 18절에 다섯 성읍이 나오는데 하나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 소련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중심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베장과도 동원됩니다. 애굽도 동원됩니다. 18장에 슬프다 구수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소련을 하나님 몽둥이실 때에 구수 강 건너편 아프리카 땅, 미개한 땅. 그래서 소련이 아프리카를 겨울에 잡아먹어. 겨울에. 여름에 치고 들어와서 가하 가동하면은 주님 공중 재림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북진하면은 5개월 끝에, 5개월 끝이 정월달쯤 될 겁니다. 12월에서 정월달에 북진해서 증거 마치면은 3일 반 죽었다 부활하고 정월 24일날 되게 추운데 구름 타고 주님 만나러 갑니다. 공중 휴거입니다. 그런 역사를 그 사람들이 보고 한 100년 동안 하나님 역사를 못 보다가 보고 많이 돌아와서 예물 가지고 시온산 온다고 18장 7절에 말씀했죠. 자, 그러면 4절에 그가 예수님이 애굽 사상, 애굽인들을 잔인한 군주에 붙인다. 그 모세 때도 애굽이 400년 히브리 민족을 종살이 시켰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런데 홍해를 건너왔어요. 유월절 먹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의 유월절 상징적인데 왔는데 왜 다 죽었느냐? 애굽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유월절로 강제로 끌어내놨는데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홍해 건너왔는 걸 모조리 잡아다가 애굽에 썩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의 생활 위해서 60만 대기 죽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모세 보고 고기 달래. 그 모세는 하나님, 얘들이 고기 달라 합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에 주지. 그 밤새도록 막 메추라기가 올라옵니다. 막 진에 막 고기가 막 꽉 차 있습니다. 얼씨구 좋다. 막 쌀만 먹고 구워 먹고 욕심 많은 사람 막 두 가만히서 모아놨단 말이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 기가 막혀. 이것들이 먹으려고 태어났는가? 이것들 애굽에서 그만큼 종살았으면 알 텐데 먹는 문제가 최고인 줄 아는가 봐. 재앙을 이렇게 메추라기 씹어 먹다 자빠져 죽어. 예? 그 민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라당들이 나오고 섞여 사는 불평 군자가 나와서 하나님 역사를 반대하는 거. 이것이 오늘 KNCC요. WCC요. 예? 다 죽을 놈들이요. 구약은 우리의 사진이요. 거울이요. 가나안 복지 가려면은 법계명 매야 돼. 법계명 십계명만요. 그 외에는 딴 건 없어요. 금을 메고 나올 게 금수하게 맞아 죽고, 예? 돈 따라가니까 죽고, 예? 그러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금송아지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 아론이가 만들고 레위지파 칼로 송아지 앞에 있는 사람 다 목을 잘라버렸어. 아방 때는 또 이세벨 그 옆에 내가 에바알 딸인데 시돈에. 근데 아합이가 왜 그런 데 장가 가면 이방에.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또 바알신 850명을 엘리야가 목을 잘랐잖아요. 그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 아니에요. 교회요. 교회 열지파 교회가 마귀 따라가다가 엘리야한테 박살 난 거예요. 그 다음 여호가 가서 또 아합의 집을 심판했지. 이세벨 옆에 내 집어 던지니 3층에서 떨어지는데 몸이 동네 개가 다 뜯어먹고 대가리만 남았다. 대가리는 못 먹고 빼다기 때문에 핵을 못 먹어. 그래서 바알신의 산당을 변속관 만들잖아요. 변속관. 오늘 WCC 모인 단체가 변속관이요. 구약은 전부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구약을 모르면요, 종말을 못 찾아요. 그 죽는 길인데 산다고 모인 것이 오늘 부산 WCG 십자총회 아닙니까? 성경을 왜 들고 다닙니까?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은 해석할 탓이라 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 연구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고요. 그 김삼모 목사에서요. 아, WCC 안에 그런 사람 있지. 혹 한두 사람이 뭐 불교도 구원이 돼도 다는 아니야. 그런 사람 있대. 그럼 같이 모이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 예? 여러분. 밥사발에 청산가리 콩만 집어넣어 볼까요? 청산가리 뭔지 알아요? 죽는 약이야, 죽는 약. 쇠를 녹힐 때 쓰는 건데, 그거 시골에 가면 껑 잡고, 짐승 잡아요. 청산가리. 그 자살할 때도 청산가리 캡슐 먹으면 죽어. 청산가리에서 싸이나, 응? 작아요. 쌀만큼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쌀만큼만 먹어도 죽어요. 무서운 약이라요. 응? 그러면은, 청산가리 약밥과 팝니다. 철무소가도 팝니다. 철공소에서. 철 다스릴 때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 녹으면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요. 그걸 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식모가, 응? 자기 식구들이 미워. 그 슬그머니 청산가리를 국에다 집어넣어서 다 죽어. 오늘 막이란 놈이 교회에다 청산가리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협상주의야. 다원론이야, 다원론. 그래서 아하방이 박살 난 거야, 사마리아가. 예? 그 솔로몬 성경도 마찬가지야. 우상의 청산가리요. 독약이요, 독약. 쑥물이요, 쑥물. 단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지금 우리 시대에, 애굽이 뭐냐? 잔인한 군주, 잔인한 군주. 그 장망성이요. 18절 보세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 방언인데요.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장망성, 태양성, 그 세상의 제일 큰 우상 국가, 소련, 장망성이 잔인한 군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부터 경고장이 내렸는데, 사랑이 있는 경고장인데, 5장 25절에 기호를 세우고 원방에서 강대국가 불러지요. 그게 장망성이에요. 소련을 불러봐요. 10장 5절에는 이름을 알아요. 아수르라요. 아수르. 8장에도 아수르. 응? 7장에도 아수르. 아수르 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유다 사람 잡아가려고. 그래, 5절에요. 잔인한 군자가 와서 치리하는데,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심판의 말씀.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경제적인, 시련이 온다. 경제가 어렵다. 세상에 경제 파탄이 온다. 그 말이죠. 바닷물이 없어져. 얼마나 가물었는지.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가뭄이 오니까, 흉년이 되니까 물이 줄어들어. 애굽 시내 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가리, 이 달과 가치가 아니고 가리입니다. 달잎, 갈잎이라고 수초예요, 수초. 물에 사는 풀인데, 통독을 하다 보면요, 성우가 성경 글자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달과 가치, 이렇게 해요. 가치가 아닙니다. 갈입니다. 갈못 봤어요? 물에서 떠올라서 동글동글하는 풀이 있어요. 그 갈잎, 이렇게. 항상 물이 있는, 물이 안 끊어지는 논에는요, 그런 수초가 자라나요. 그것 때문에 농사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제초제를 시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달과 갈이 시들겠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에 초장각,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라 없어질 것이며. 이제 우리나라는 풍년이 왔잖아요. 소련이 망하는 징조로. 다른 나라는요,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후3년 되면요, 이게 본격적으로, 3년 비가 안 옵니다. 영주권에. 그래서,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배 짜는 사람들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요즘 우리나라도 일터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많아요. 대졸 사람 대졸해도 놀아요. 공무원 시험 치는 데 뭐 엄청 비율이 높아요. 취직을 못 해가지고요. 이렇게 경제 실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37장 8장에 아수르가 우리 한국 오잖아요. 그럼 하룻밤에 송장되는데 왜 징조를 줍니까? 하룻밤에 죽는 걸 놓고 그게 그 사건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지금 세상 정치인들요 제 나름대로 똑똑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 지금 뒤집어벗고 세시에 갈 때인데 정치한다고 망하는 정치 자라만 못하고 다 죽는데 예? 예, 집에 불이 나는데 도배는 왜 해? 도배를 예? 왜 집수리 왜 해? 집수리는 내일 모레 불 났는데 예? 알면 안 하죠. 예? 우리 집이 며칠 날 불탄다 알면요 그 집 뭐 인테리어 하겠습니까? 치장 하겠어요? 빨리 도망갈 준비해야 되지. 이 지구가 종말이 왔어요. 빨리 새 시대가 준비해야 돼요. 새 시대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따라가야 되지. 성경이 길인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건 해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 할 건 해야 돼요. 예? 예정을 잘못 믿으면요 큰일 납니다. 태만증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서 밥도 안 해먹고 앉아있어. 하나님 예정했다면 날 살려준대.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먹어. 예?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고집입니까? 태만이지, 태만. 예? 태만죄가 있어요, 태만죄. 예? 순종 안 하면 태만죄예요. 그 성령은요, 순종의 신이에요. 순종하라. 즐겨 순종하라. 그 성령을, 받아도요, 성령을 근심시키면요, 성령이 탄식해요, 울어요. 로마서 8장 보면요. 그렇게, 이 지구촌의 종말이 왔는데, 주님 재림할 때에, 소련이 나온다. 1절에서 4절에, 애굽 사람 잡아가라고, 응? 그 다음에는 흉년이 온다, 흉년이. 그 다음에는, 미혹된 사회가 온다. 계시록 8장, 9장. 자, 8장은 소련이 나왔고, 9장은 훌초프 미혹이 왔어요. 자, 11절에요. 소환의 방백은 애굽의 도해지가 소환이란 땅인데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오늘 부자 국가들, 뭐,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왜 애들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총 쏘고, 학생들 학교 총 쏘고, 또 강도떼가 많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총을 쏘고, 공포를 주고, 정말 대통령 하기 힘듭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이 아버지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구약 시대에 예수 오기 전에 4천년 동안 한 것은 신약의 거울입니다. 미리 보여줬습니다.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 연하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내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할 것이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 끝까지 견디야 구원 받는다. 미혹받지 말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요 심판의 재앙인데 나팔 7개가
다섯 번째 재앙이 미혹입니다. 거짓말 시대입니다. 그 알게 모르게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선악과 먹은 죄로 육체가 미혹으로 빠진다고요.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언을 애굽으로 걸어가게 하였도다. 예수를 만나야 가르치는데 오늘 교회들이 애굽의 교회들이 마귀를 따라간다. 용을 따라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사특한 마음을 섞었다. 그렇게 미혹을 줬단 말이야. 이사 29장 10절에 아리엘을 치는 사람에게는 잠자는 신을 부어준다. 66장 1절에 하나님 말씀 집을 짓지 않고 말씀을 떨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혹을 부준다. 4절에 유혹을 부준다. 아담이아가 선악과를 지켜야 되는데 무시하니까 뱀의 미혹이 와서 따먹고 죽었다. 섞었다. 그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교회에 섞여 사는 사람이 섞여 마귀가 따라서 섞어놨어요. 그 미혹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설탕물이라도요 육모춤을 섞으면요 그 물 못 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 못 가게 함이 바로 가야 되는데 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지금 마귀 따라서 협상하는 것이 다본론인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머리는 6구장 가면 9장에 이 백성을 인도한 자가 뭐야? 머리와 꼬리라. 머리는 선지자고 머리는 장로와 종교한테 꼬리는 거짓말 같이 선지라 했죠. 선지 꼬리가 머리나 꼬리나 쓸모없다.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다 버린다. 종려나무는 앞에는 유명한 사람 아니요. 갈대는 갈대 같은 인생 흔들리는 저 뒤 꼬리에 있는 사람들 다 소용없다는 거죠. 16절 그날에 애굽인이 사상입니다. 땅이 아니고 지금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인 뭐 땅 뺏기 전쟁 아니고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움인데 애굽인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부녀는 대장부가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 부녀죠. 이 땅의 강대국들 큰 교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애 같다. 그래서 이사 3장에서 적자들이라 적자들을 지도자 준다. 벌거둔 가난 아이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날에 애굽인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을 흔들어요. 그 마귀를 통해서 심판해요. 흔들어요. 곡식도요. 타장마다 가면요. 흔드는 기계가 있어요. 기짝 흔들어. 자꾸 흔들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죽재기가 갈라져요. 흔들어. 흔들면은요. 모든 공장에도 흔드는 기계가 많아요. 흔들면은 알곡 죽재기 갈라져. 참과 거짓이 갈라져요. 하나님도 바람을 불어 흔들어. 마귀가 바람이 불면요. 죽재기는 마귀 따라가고 알곡은 남아요. 그 17장에서 아수르가 움직일 때 감나나무 다 떨어지잖아요. 남은 것이 알곡이에요. 예? 흔들어도 남아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모르지? 바람 부는 데 가는 거지. 그 주님이 택한 자는 붙들고 있어요. 안 택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밥할 때도 쌀 일이죠? 예? 요즘 쌀, 이렇게 물로 일으세요? 옛날에 그 안에 막 돌을 못 빠네요. 근데 요즘은 기계에서 석발기 있어서 돌을 다 빼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물만 붓고 밥해. 안 씻어도 된대. 이미 씻어 나온 쌀이 있어. 물에 씻어서 나온 쌀이 있죠. 편하라고. 그 쌀 씻는 거 귀찮아. 근데 쌀을 잘못 씻어 돌이 들어가면 이제 혼장납니다. 밥 다 좀 한다고 쫓겨납니다. 그 쌀이 이게 잃어. 왜? 나쁜 거 뽑아내려고. 하나님도 교회를 이렇게 잃어. 공장나 보내서 나팔 불어서 알곡만 남으라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고난의 풀무에서 은과 금을 연단하시 48장
10절에 연단한다. 고난의 풀무에서 그 고난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 평생 고통받고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진리 사상 지키느라고 말씀 따라가려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래요. 그러기 여호와께서 흔들어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 지구는 다림줄이 없으니까 이 세상 불탄다 가면 겁을 먹지요. 그런데 시온은 빨리 불타게 해주세요. 빨리 불 주세요. 하박국서 그랬잖아요. 하박국 3장에 보면요. 말세 종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환난을 바벨론 오는 걸 들었어요. 하박국이가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환난이 바로 오라고. 환난이 지나가야 알곡이 되지. 환난이 안 가면은 이게 죽적인지 알곡인지 분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다 불면 세상 끝나요. 그 러시아 땅에 나팔 네 개 불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 다섯 번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58년부터 주님 공중전인까지.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여러분, 살이 거슬리고 거슬려 나중에 뼈가 썩어. 그만큼 환란이 기다리는 환란의 역사하는 종들은 껍데기는 정말로 지대같이 짓밟혀. 하여튼 뭐 더럽게 됐어요. 시원히 더럽게 돼요. 그런데 역사가 나요. 막 뼈가 썩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떨려. 응? 그 지금 이 땅 안정기가 아니고 혼란기요. 환란기요. 그래서 경제실현을 당하게 돼요. 경제실현 17절 18절.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정된 종들은 이 땅에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영육간에 고난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그 길 갔잖아요. 고난의 길을 33년 동안 우리에게 시범을 보였어요. 그 예수님 가지가 예수님 나무를 따라가야 되지. 나무는 절로 가는데 가지는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믿는 백성이 주님 따라가야 되지. 그럼 하박국의 묵시가 비록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극심한 가난이 옵니다. 빈곤이 옵니다. 빈곤. 가난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직장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죽이진 않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래도 이것이 구약도 종말도 똑같아요. 아벨 때부터 왕권만 사람은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진정하게 정말 세상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가 소망이다. 그 이 땅에 뭐 먹고 마시는 게 많아서 기쁨이 아니고 이게 적어도 예수가 계시니까 나는 좋다.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로 애굽이라는 이 지구촌에 성경대로 이제 공상당이 나오고 협상 조회가 나오고 막 돌아다닐 때에 역사는 핵심은
팽이 축같이 유다다. 구약도 유다고 종말도 유다다. 그래서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에 두려움이 되리니, 이게 초막절에 철장 거세요. 이 건세가 나타나면 60장에 빛을 발하면은 서방에서 벌벌 떨어요. 동방의 사람들이 나와서 빛을 발할 때 세일을 고하면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락을 인합니다. 모락. 모락은 깨지요, 깨. 비밀이죠.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무슨 소문요? 세일. 갈릴리 소문은 새 언약. 시내산에 모세는 율법을 공포하고 소문났지요. 그 이방에 떨었어요. 벗겨만 들어가면요, 가나안 족속이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응? 소문이 났어요. 그 그림자고. 갈릴리 소문은 영혼군 유월절이고, 동방의 한국의 세일 교훈은 육체구원, 육체심판이고, 그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떤다 했어요. 떠는 것은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떨고 유다는 이겼다. 이게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의 창송이다.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범할 적 없다. 유다에게는 실로가 예수가 오신다. 18절 그날의 애굽 땅에 이제 이사야가 받은 묵시는 강대국에 이 지구 마귀 땅에 마귀 떼들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히브리 방언인데 주권자입니다. 이 땅의 유명한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 5대 강국입니다. 다섯 성읍 있겠다.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유엔이 창설된 것이 45년 10월 24일 아닙니까? 그럼 다섯 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 위영불소 중국까지 그런데 49년도 12월 달에 중국이 대만을 쫓겨가서 내 나라가 됐어요. 그 58년도에 이 목사는 계시로 해석받을 때 계시로 7장에 내 천사가 4대 강국이에요. 그 구장에 또 바람집을 놓으면 또 4대 강국이요. 그게 중국은 빠져나갔다가 또 들어가서 중공이 돼서 71년도 가입했다가 또 75년도 소련에게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 8장. 아람 에브라임이 잡혀갔다. 그 하나님은 세미 하나님인데 지금 종말이 역사하지만요. 성경을 모르니 보이지 않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재단의 사명은 다시 연인데 이 본문대로 예언하라. 알려주고 예언해야 되지. 내용도 모르고 하면 못합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그래서 19절에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만나는 제단은 딱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어요. 점을 찍어놨어요.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이 지구촌의 중앙이 본부지요. 중앙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에스겔 38장도 중앙 나옵니다. 거기 중앙을 치러 올 때에 네가 몰랐지. 그 소련이 한국 온다 이 말이요. 잡으러 이사 36장 히스기야한테 보여줬죠. 근데 제단이 있어요. 제단. 이 제단이 학계에서 구의사 제단인데 그 변경에는 변경은 세계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집에는 분명히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감이 돼야 되죠. 튼튼하고 좁고 정직하고 기둥. 기둥이 많으면 집이 커요. 그 우리 중앙재단의 기둥이 14만 4천 개니까 엄청 큰 집이요. 예? 이 지구에 제일 영적으로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이 최고요. 그 남방의 대표 스바 왕 여왕이 보고 깜짝 놀라서 저 집구석까지 다 그 붙어 살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은 종기 종겁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우리 거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집을 지어줬더니 못 지키고 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당신의 피로 집을 세웠어요. 피로산 교회. 그 교회만 들어가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성신이 역 도장 찍어서. 근데 예수님 피로산 말씀. 이 예언서 90%가 남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취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기둥이 된답니다. 예?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철장 건세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전도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기둥같이 쓰겠답니다. 예? 그 취직은 잘했죠. 남의 집에 취직이 왔다면 남의 집을 제대로 세우고 부흥시켜도 남의 집 망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주님 일을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표적과 증거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는 이사야하고 너 아들은 예표와 징조가 된다 했어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준다. 예표, 징조, 표적과 증거. 이 중앙재단은 5개월 때 쓰고 우리나라는 10일 환란 때. 그 다음에는 예비제 갔다가 주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할 때이 땅을 악을 다 제하면은 이 중앙재단에 연결된 사람들, 이 말씀 받아먹은 사람은 세계 어디 있든지 다 하나같이 천년시대 갈수 있습니다. 그 천년시대 가는 각 해는 재단이 2사 19장 19절에 중앙재단인데 다섯 성읍 때 세운 재단. 그러고 보면 64년도 9.24에 세운 4대 강국 때 세운 예표의 재단은 지금도 100개가 있어요. 한국에 세일교회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가요. 왜못 가느냐?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불법. 예배도 불법 예배예요. 자, 율법이 끝났는데 휘장이 찌르졌는데 자꾸 양잡아 다 제사하면 불법 제사예요. 불법이요. 불법이란 것은 예수와 같이 안 가면 불법이요. 예? 예수 같이 가는 게 합법이요. 그 아담이 불법을 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노아 때 사람들이 혼혈을 했어요. 그래서 불법에서 홍수에 죽었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합법이요. 예수님 시킨 대로 방주 지었어요. 탔어요. 3층으로. 그 어느 시대든지 내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판단해 봐야 돼요. 예? 합법적이요? 합법이요? 불법이요? 마태 23,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대? 뭐가 식어져?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에 속하면 사랑이 안 나가. 원망, 불평만 나가지. 그 예수님 같이 하면요, 옥에 가서도 좋고, 매를 맞아도 피해봐봐 좋고, 고난이 와도 좋고, 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적과 증거가 우리 재단인데, 지금은 전투에 감춰놨어요. 49장 같이요. 지금 나타내면 안 돼요. 지금 욕먹는 시기요. 욕을 많이 먹었다가 탁 쌓아야 건세가 나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 했어요.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 용고로. 압박은 뭐요? 막 짓밟히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이런 핍박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혼자서 막애고 공격하니 하나님께 다윗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기도.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지요. 이한 구원자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1절에 구름 타고 오실 분이 따로 있고 그 예수를 영접시키는 이한 구원자는 엘리야. 엘리야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눈 감으면 엘리야 아니요. 눈 떠야 엘리야지. 눈 뜨세요. 자, 눈이 감기지요. 원인을 찾으세요. 왜 눈이 감기는지 원인이 있습니다. 밥안 먹으면 배고파, 배불러.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좋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 내가 할 일이요. 그래서 성령은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택자는 알아요. 회개해요. 그런데 불택자는 못해요. 하나님 버린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건요, 멸망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서른 살에 제일 처음에 갈릴리 입을 열었는데 뭘 외쳤죠? 회개하라. 그 계시록 2장 3장도 피로장 교회가 부패됐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잘라낸다. 토해버린다. 회개하라.
회개는 사람이 못해요. 성령의 몫이지. 그 택한 자는 회개가 오고, 안 택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그게 만날 교회 다녀도죠. 돌덩어리, 돌덩어리. 돌 같은, 마음이 돌 같아 굳어졌어. 조금도, 잘못을 못 깨달아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회개한 사람, 기도가. 내 마음이 과거에 돌 같았다. 그래서 아주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예수같이 닮아져야 돼요. 그 사람 못해 성령 해주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 성신 보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흑암이 강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가진 안 돼. 그래서 초막절에 철장 것을 줘야 돼.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시온산의 열매가 됩니다. 자, 시온산 첫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시온산에 예수님 같이 섰는 이스라엘에 입맞은 13만 4천 명이 변화성도들인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남았느냐 하면은 이사야 19장 19절 제단에서 나왔다 그 말아요. 확실해요? 그 확실함 확실히 믿어야 되죠. 확실히 우리가 기둥으로 해요. 기둥. 기둥을 일하는 게 기둥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누구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왜? 1절에 재림주 영접하라고. 5개월에 우리가 증거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1260일인데 1031개월은 중앙계단 세워서 감춰놨다가 10일 한란 때, 5개월 한란 때 항중과 싸우는 말씀의 재단.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그래서 온 세계에서 중앙계단에 소문이 나면은 알고 온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수십간 나와서 초대교회에 초막회를 지키고 재림주를 영접해요. 예물과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제단에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이게 초막절 경배입니다. 유월절 경배는 예수 혼자 했어요. 오순절은 베드로 단체했어요. 초막절은 수르바벨 단체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서원에도 불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강권 역사이기 때문에 입에 서운하면 100% 해야 돼요. 성령이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이 마귀 사상, 마귀 세상을 쳐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중앙재단을 통해서 고쳐준다. 개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43장의 신창조에서 세시대 왕권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고치는 조건은 우리가 할 일은 간구. 그래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니 세일성가를 줬단 말이오. 예? 세일성가를 가사대로 믿고 부르면은 중앙재단의 초막절에 와서 예, 고쳐져 준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북진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중앙재단 통해서 다문화, 다민족이 모여. 예? 요즘 세계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시집 왔어. 그 아들 딸 놓고 살아. 우리나라 세계가 다 그렇지만요. 또 우리나라 여자도 독일에 가 시집 갔어. 미국 시집 갔어. 그 세계는 참 지구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앙재단 통해서 새 시대 갈 사람을 불러 모아요. 예정 속에서. 그래서 24절에 그날이 이제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하나 둘 셋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뭘로 통해서 중앙지단의 한 구원자의 다시 연을 통해서 세 나라가 세 나라 이 사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귀 국가도 아수르 마귀 국가지요. 애굽은 물질 국가 금정말 그 모두가 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그래서 중앙지단을 통해서 하루의 제약을 제한받고 고쳐서
육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 하나님 근본의 복이니 있게 복 주려고 나의 백성 애굽이여 선택해 놨어. 오늘 물질주의에 살아도 새 시대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전도하면은 지금 책 받아 놨다가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러시아에도 있어요. 아수르에도 새 시대가 갈 백성이 있어요. 흰무리들이.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하란에서 많은 무리가 남았는데 옷을 갈아입었더라.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기본 백성이요. 산업 농사지요. 산업이 기업인데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무슨 복이냐? 재림주의 영접하는 복. 육체 구원, 가족 구원. 중앙재단을 통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죠. 어? 세계 중에 중앙재단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읽고 듣고 이게 보통 복이요. 세계에서 어느 재단에서 어느 누가 이사해서 읽고 듣습니까? 여기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저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어? 예?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날 봐도 이상하다. 예? 그렇죠? 그런데 복을 주니 고맙지 감사하지. 그러면 이 한 구원자가 나가잖아요. 어? 19절에 구원자가 누구냐? 20장 이사야요. 그냥 벗은 발로 막 볼기 옷을 벗고 다녀. 창피스럽게 수치 당한다는 거죠. 그만 좀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11절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려고 장세전에 예지예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알며 할 수 있습니까? 무지몽매한 철부지 저희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소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 주시기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밤낮 참소하지만은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자신을 지켜서 말씀을 꿀같이 먹고 말씀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높은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붙여서 강권으로 시온산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중앙재단의 귀중성, 세계를 살리는 중앙재단, 노아의 방주보다 더 귀한 재단,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도 피로산 교회도 흑암이 와서 덮여도 이 924 재단은 무너지지 않고 세계를 밝혀서 어둠을 이겨서 하나님의 인으로 철장건세로 14만 4천만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며 주님과 같이 안식을 왕권으로 누리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단에 바쳐진 11조 손길과 가정위에 하나님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열매되게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